여기에서 원뱅크로 자, 뭐 파란 공과 키스는 없기 때문에 이제 득점만 되면 네. 들어갑니다. 네, 완성이죠. 네. 마르티네스의 뱅크샷. 자, 이제 2점이 남게 됐습니다. 선수들이 이렇게 또 PBA 투어에서 뱅크샷 뭐 시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어떤 배치에 대한 이해들. 해외 선수들도 상당히 이제 적응이 좀 잘 돼 있습니다. 네. 한 점짜리보다는 뭔가 이렇게 두 점짜리 공략했을 때 좀 더 유리한 네, 이런 배치들에 대한 숙지가 좀 잘 돼 있는 모습이죠. 네. 지금 꼼꼼하게 계산을 네, 하고 있는데 오. 뱅크샷 마무리를 노립니다. 회전량을 이용한 투뱅크죠. 네. 아 걸렸는데요. 자 마지막 와 마르티네스 이렇게 뱅크샷 두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와 정말 멋진 뱅크샷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네. 마르티네스 선수. 자 일단 마르티네스가 이 1세트 초구를 놓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. 네. 갈수록 분위기를 끌어올리더니 마지막 이닝 이렇게 뱅크샷 두 개를 멋지게 기록하네요. 아 여기에서 회전이 이용이 되고 정확하게 노란 공에 이렇게 안착을 시키는 아 멋진 모습.